안녕하십니까, 강신우입니다. 밈코인의 대장인 시바이누가 이심치 않는 코인이지만 최근 좋은 상승을 보인 이후에 연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때문인지 제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시바이누의 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런 고민을 당연히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도 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바이누 특별편 딱 두 가지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첫 번째, 시바이누의 단기적, 장기적 전망과 두 번째,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 완성, 최소 10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귀한 포트 구성 정보를 공개하면서 인생을 바꿀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바이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고래가 사라지면서 시바이누의 주요 지표가 약 84% 하락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와 비교해서요,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래량이 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격을 잘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바이누가 신뢰성을 잘 쌓아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동안 코인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대부분 이 호재들이란 게 사라지면서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시바이누는 여러 생태계 확장과 시바 아미들에게 이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성공을 시키면서 지금은 우리가 업비트에서 보는 시바이누의 가격이 제일 안정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NFT와 메타버스의 활용 입증, DEX, DEP, DeFi의 선도,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들이 코인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술력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엄청난 상승 이후 우리 옆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단계이기에 시바이누의 단기적인 전망은 크지는 않지만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더 현실적인 안정권을 따라서 이 보합 형태로 움직일 듯합니다. 그러나 소각을 통한 시바이누의 지속적인 소식과 미국 정부의 이더리움 증권신고서 통과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두 가지 호재만으로도요, 올해 최종장에는 분명 0.05원을 능가할 것이라며 아놀드 트랜스포터, 미국 정부와 연관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기술력과 의미도 없이 만들어졌던 시바이누가 현재는 새로운 역사를 쓴 기술력과 팬층을 형성했어요.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하게 될 테마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단언컨대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한 장 살 수 있는 단돈 5천원, 만원으로 지금보다 찬란한 미래를 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니라 이 코인에 5천원, 만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페페, 시바이누, 심슨을 능가할 단 만원 한 장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원 한 장으로 로또 1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얘기드립니다. 자, 긴말 필요 없이요, 먼저 인맥티를 동원해서 중국에서 암호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온 녹취본을 공개할 겁니다. 해당 화면은 암호 네트워크에서 녹취본을 받아오는 방법인데요. 자, 암호화된 명령어를 입력 후 마지막으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MP3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죠. 해당 원본은 6월달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하나로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최소 수천, 수만 배가 오를 코인의 정보입니다. 들어보시죠. 从现在开始报告6月的日程，比安乐比上市硬币，最少上升6000%。声明：卖出基准是6月最后一周，我会好好准备的。再强调一遍，不要让外界知道。 자, 여기까지 아주 일부 공개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와 한국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며 6월 일정은 지금부터 6000% 상승하는 코인을 보고한다, 매도 일정은 6월의 마지막 주라며 날아온 정보이죠.
해당 코인명을 그냥 공개해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극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이나 많은 정보 유출은 코인과 일정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제가 죽어도 볼 수 없기에 공개하기 전에 구독자님들에게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010-8111-7554번 010-8111-7554번으로요 지금 당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녹음 원본과 정확한 내용, 대응 방법까지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밥상은 전부 다 차려졌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 관심 코인이라도 담아두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그럼 손해볼 일도 없으실 거고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시장은 매일 열리고 있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겁니다. 그 기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 무조건 가져가실 거라고 확답드리면서 제가 정말 정말 어렵게 공수해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배 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강신호와 함께 따뜻한 장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신호였습니다.